학생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강당에 모였습니다. 총기를 받은 날 오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체력입니다. 시작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강도. 팔굽혀펴기가 이렇게 어려운 운동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훈련병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다는 도수 체조도 익혀야 합니다. 체조의 기본 동작부터 순서까지. 기억은 머리로만 하는 줄 알았던 건 착각이었습니다. 힘듭니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하다 보면 더 하루하루 제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지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새끼 사자들. 조용히 쉬고 싶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야간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정식 간격과 좁은 간격, 양팔 간격 등 기본적인 제식 동작입니다. 기관들 왼팔과 허리춤에 위치시켜봐. 기관 옆사람과의 간격이 이렇게 되면 좁은 간격, 좁은 간격 알겠어? 간격을 맞추는 손동작과 움직일 때의 자세까지 배워야 할 것 투성입니다. 교육을 마친 신입생들이 또 정신없이 무언가를 챙깁니다. 가방을 들고 모인 곳은 통합 자습실. 형도 뭘 적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있었던 일 다 적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아성찰을 하는 수양록 작성 시간. 손은 나의 하루를 적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부모님 생각뿐입니다. 엄마, 우리 딸을 진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기다려주시죠.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집을 항상 어머니께서만 청소하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귀가하면 제 방 꼭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 준비했어? 아니요. 상황승도 신조! 상황승도 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오늘따라 사관생도가 되는 길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네요. 처음 보는 신입생도들의 밝은 표정. 정식 생도가 되기 위한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